내가 죽었나? 살았나? 여기가 이승이요, 저승이요? 근데 그림자가 있는 걸 보니 죽진 않았군. 아, 근데 여긴 도대체 어디요? 난 여기 있는데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니. 나 어떡해. 나 갑자기 죽어야겠네. 나 어떡해. 이 너풀너풀한 덩굴하며 이 이상한 나무들은 다 뭐지? 당최 여기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네. 여기 누구 없는겨? 아저씨 반가 반가. 아저씨 나 새 한 마리만 구려줘. 응? 새? 저기 참새 맞네. 여기 있어. 아저씨 이런 새 싫어 싫어. 나 새 한 마리만 그려줘잉. 아이 좋아라. 아저씨 여기 새둥지에 참새가 참 많아. 짹짹 소리 들리지? 새들이 그러는데 아저씨 떨어지는 거 봤대. 아저씨 이건 뭐야? 이건 하늘을 나는 비행기야. 그러면 아저씨는 아까 이거 타고 떨어졌어? 어느 별에서 왔죠? 나? Earth? 지구별에서 왔지? 넌 어디서 왔는감? 난 B612별에서 왔지? 오다가 잘난 척 하는 사람, 화풍쟁이, 주장뱅이, 돈만 세는 사람, 밤샘에 유튜브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났어. 그리고 여우도 만났지? 여우를 만났다고? 여우가 뭐라고 했어? 친구를 갖고 싶으면 진실된 마음을 나누래. 또 가장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인대. 마음으로만 봐야 한다고 했는데 그 말 맞지?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여우 참 똑똑하구먼. 옳은 말만 골라서 했네 그려. 허허. 아저씨 내겐 너무나 소중한 장미가 있어서 이젠 돌아갈 때가 됐어. 내가 보고 싶으면 하늘을 보고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봐. 내가 아저씨 보고 웃어줄게. 그래 이젠 유튜브에서 만나자. 넌 나를 길들여서 난 빨간 장미만 보면 너를 생각할 거야. 너의 빨간 패션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잘 있어 아저씨. 유튜브에서 만나. 드디어 다 고쳤군. 이 이상한 숲이 아름다운 건 빨간 왕자와의 만남 덕분이지. 빨간 왕자 안녕.